스타킹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 그 당시에 뭐 저희 보고 뭐 성대모사를 할 수 있냐. 그때 이제 막 저런 거 많이 했었어요. 조성모 뭐 이런 거. 윤도현입니다. 막 이런 거. 오, 야, 똑같다. 이정 나 찍지 말고 이정 안 보이정 뭐 이런 거 하고 뭐. 안녕하세요. 밥 먹자. 하, 통과. 야, 이 뭐야? 유키제. 가만 있어봐. 왜 형? 걔랑 노른자가. 네네. 네 지금 증거 인멸을 했는데 내 거는 하나가 있었는데 보니까 네 건 두 개 있었거든. 어? 그걸 보셨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너는 다들 노른자 하나고? 야는 와 두 개 주는 거야. 백할머니가 영탁님 오신다는데 두 개. 아. 백할매가. 네. 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할매 안 되겠네 진짜. 근데 그 단골에 내 발 끊어야 돼. 초이스 좋았다. 초이스 좋았어. 식사. 국이 있네. 국이. 네, 내가 줄게. 손님인데. 아, 됐다. 아, 됐어. 됐어, 뭐. 만점이다, 만점. 니는 만점이야, 오늘. 와, 소고기 묵고. 소고기 묵고 오랜만이네. 명절 같네. 좀 있으면 명절 아이가. 그니까. 아, 맛있다. 이거는. 형, 원래 고향이 부산이세요? 부산 안 부산이세요? 그럼 내가 어디야 내가? 아, 어디 뭐 익산이야? 아, 부산이시구나. 말투가 딱 누가 봐 부산 아이가. 아, 약간 부산 오리지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산 근데 뭐 연관이 있어 부산하고. 아니, 저는 경북인데요. 그래도 약간 사투리가 약간. 경북이야? 경북 어딘데? 저는 안동입니다. 안동? 네네. 어, 안동에서 지냈어? 네. 그래서 이제 태어난 건 안동이 아닌데 그래도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시면 안동이라고 하는 편이죠. 학창 시절 거기서. 그 어릴 때부터 자랐으면 그게 또 그치. 고향이지 뭐. 그럼 사투리 좀 알아? 사투리요? 뭐 친구들 만나거나. 써 편하게 써. 그냥 뭐 사투리 뭐 그냥 막 나오죠 그냥 뭐. 편하게 쓰라. 아유 막 나오는데. 써봐라 한번 네 써봐라. 요즘에 좀 잘 안 써버릇해나 노니까. 안 써버릇해나 노니. 전형적인 경북이다 양. 니는 경북, 내는 경남. 네. 내도 그 경북 사투리를 좀 써요. 대구에서 한 8년 내 근무했었어. 아, 대구에 계셨어요? 회사를. 개그 활동하시기 전에요? 누가 개그맨이야? 누가 개그맨이야? 형 진짜 잘생기셨네요. 치랄병 사도 낱말하고 있네. 니는? 형 진짜 잘생기셨네요. 텔레비전하고 네. 많이 다르다 하니. 제가요? 응. 훨씬 낫다, 실물이. 아, 요즘에, 텔레비랑. 응. 텔레비에서 볼 때하고 좀 많이 말랐대. 응? 좀 빠졌어요, 살이. 아, 살 뺐나? 예, 좀 젖살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젖살이 빠졌어? 술살. 아, 술살? 네, 술살. 아니, 술 좋아하나?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닌데요. 응. 그래도 뭐 자기 전에 맥주 한 캔, 뭐, 소주도 한두 잔씩 이렇게 먹고 자곤 했었죠. 그래도 음악방송 기간, 앨범 활동 기간에는 좀 저염하고, 뭐, 좀 커팅을 하긴 했었는데. 커팅 되게 좋아하네. 지금. 네 생일 언제고 케이크 어떻게 했나? 5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은 커팅이 된 네,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야, 아니 뭐 저 뭐야 원래는 네. 오면은 뭐 누구고 뭐 하는 친구고 뭐 이런 물어보는데 니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 시작하자마자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대화가 흘러갔는데 응? 니 모르면 간첩이잖아. 그래도 인사를 형 그래도 저도 하려면 해. 응 인사해. 응.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촬영일 기준 오늘 9월 12일 2005년 9월 12일에 제 첫 음원이 나왔으니까 딱 19년째 되는 가수 영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촬영 날짜가 9월 12일인데. 네. 제가 2005년 9월 12일에 처음으로 참여한 OST, 그 영화 가문의 위기라는 OST에 처음 참여하면서 음악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나온 게 9월 12일이에요. 와, 이거 2년이네. 2년이야. 딱 오늘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딱 정했는데 그날이 데뷔한 날이네. 네. 저 누가 오든 간에 장르를 불문하고 그 데뷔 스토리를 들어요. 아하. 그 지금 은연중에 지금 나왔네. 그러면 정식으로 그 가수 데뷔를 한 게 어떻게 데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했어. 학창 시절 때 노래는 좋아했는데. 그럼 가수였어? 가수는 아니었어요. 아, 그러면 진학을 광고 홍보학과로 진학을 했고요. 아, 대학을? 네. 어디 대학 어디 나왔는데? 형 후배입니다. 네 부산대 나왔나? 아니요. 청주는 형 아닌가요? 아, 개그맨 김대희. 내는 부산대학교 83학번에 철학과 나왔고. 그렇지. 근데 어딘 83학번이시군요. 저는 83년생이에요. 을라네, 이거. 완전 을라네. 그래. 네. 대학 가던 해에 태어났구만. 아, 형이랑 좀 되게 닮은 분이 있는데. 그분. 김대희? 예, 그분 후배입니다. 청주대학교에서 광고 전공은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음악을 더 하고 싶어서 석사는 작곡 전공으로 이제 국민대에서 하고 마무리를 하고. 가방끈이 기네. 광고. 네. 광고를 전공했으니까 당연히 가수의 꿈은 없었고. 없었죠. 그럼 어떻게 가수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휴학하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뭐 이렇게 뭐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러던 찰나에 네, 말씀 주셔서 죄송합니다. 아따, 맛있다. 네. 오, 맛있다. 내가 직접 좀 만들었다, 이거. 웃어? 내가 만들 줄 알아, 이거. 에이드가 아니야, 에이드. 너무 맛있네. 그래, 얘기해봐. 그래서. 네, 그래서. 어차피 이따 뒤에 얘기할 거야, 그냥. 그냥 어머니께서, 야, 저기 노래 자랑이나 한번 나가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요? 이랬더니, 뭐 현수막을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영남가요제라고. 아, 영남가요제. 영남 무슨 지역에서 하는. 근데 뭐, 전 듣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게 1회였어요. 아, 그래. 그게 1회라서. 그래, 뭐, 그냥 나가보지. 하고 놀러 나갔다가. 근데 노래, 대상을 탄 거예요. 네가? 네. 1회? 예, 그래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이게 약간, 뭔가 탁, 이 돈 거죠. 아, 이거 올라가야 되겠다, 다시. 무작정 그거 상금 탄 걸로 애들하고 이제 뭐 얼마 탄 1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아,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갖고 뭐 한잔 하고 나니까 한번 좀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갖고 그냥 올라왔어요. 막 서울을 올라갔어. 예. 네. 그냥 올라와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데뷔 스토리가 뭐 이래. 그러니까 가만 있어 봐. 네가 오디션에서 무슨 노래 불렀는데 대상 받았노? 그때 오디션에서 그러니까 임재범 선배님이 비상. 아, 이제. 예, 비상. 임재범 선배님 비상을 불러서. 비상님, 어떻게 부른 거지? 비상이.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아, 그래, 이 노래, 그래.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예, 이 노래를 불러서. 대상 받으면 하네.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제가 여기 서울에 올 뭐 팔자라서 그게 그렇게 됐는지 뭐 아무튼 그리고 올라와서 가문의 필두로 또 다른 회사를 가서 싱글 앨범을 발매를 하고 또 그 회사가 이제 또 사정이 안 좋아져서 또 오디션을 또 봐서 뭐 이런저런 회사에 또 떨어지기도 하고 붙으면서 또 4인조 그룹 활동 R&B 그룹 활동을 또 하다가 또 뭐 잘 안 돼서 두 명은 나가고 두 명이서 또 듀엣 활동하다가 또 안 돼서 접고 뭐 이래저래 안 된 게 많아. 뭐 그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브라운 아이드 소울 있잖아요. 그래. 근데 거기였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을 약간 표방하는 그 정도로 우리도 노래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꿈을 키워가는 그런 4인조 그룹을 만들어서 지방 아이들 소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막 사이트에다 이제 노래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사이트에 반응이 좀 좋은 거예요. 그럼 언더 사이트에서. 그래.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스타킹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스타킹. 그 강호동 씨 그 진행하던 스타킹. 그래서 스타킹에서 왜 그랬더니 이거 저희 올렸던 그때 막 네이트에 막 영상을 올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이트. 오랜만에. 그 영상을 보고
댁들이 좀 궁금하다. 오실 수 있겠냐. 그래서 갔더니 저희 보고 노래를 무대를 주겠대요. 주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우와 그럼 저희는 뭘 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냥 근데 노래를 잘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약한데 그러시더니 그 당시에 뭐 저희 보고 뭐 성대모사를 할 수 있냐. 그렇더라고. 개인기 막 이렇게 시키고 하잖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무대를 했더니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고 뭘 하기만 하면 뭐 대상이고 우승이고 뭐 뜬금없이 그러고 저 이제 멤버들하고 같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이제 막 저런 거 많이 했었어요. 뭐 이름 넣어서 가수 이름 넣어서 노래하는 게 저희가 이제 많이 했었는데 뭐 조성모 뭐 이런 거. 이름으로 가수 이름으로 내가 너무 조성모 뭐 이런 거. 윤도현 윤도현입니다. 뭐 이런 거. 오, 야, 똑같다. 그다음에 뭐 이정 나 찍지 말고 이정 안 보이정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다음에 바비킴 솔로 바비킴 허베이 베이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융단 폭격을 했더니 이렇게 귀엽게 봐주셔가지고 웃음 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 네가 가수 데뷔를 발라드로 데뷔했는데 트로트 가수는 어떻게 데뷔하고? 2016년에 그 히든싱어에 나가면서 알게 된 가수분들이 뭐 희한하게 이 트롯 장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 네 거기에 또 마침 그때 또 선거송 있잖아요 형님. 하지마. 여기서는 금지야. 그래요? 선거송 아르바이트를.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네. 그때 이제 2016년 15년이 선거송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곡이 트로트 장르의 곡이 잘 팔리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가 쉽게 부르고 솔직하게 불렀을 때 가장 시간도 단축시키고 효과적으로 시너지가 나는 장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트로트의 매력을 그때부터 이제 느끼고 빠진 거네. 네. 이것도 그냥 내가 이때까지 안 해본 하나의 그냥 장르? 그렇지. 막 이런 개념. 그렇지. 아니 이게 절대 평가절하될 장르도 아니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전통 대한민국 전통 가요 당연하지. 장르고. 자연스럽게 누나가 딱이야라는 노래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첫 그 트로트 가수로서의 첫 데뷔곡은 그렇죠. 누나가 딱이야. 트로트 곡은 누나가 딱이야. 누나가 딱이야 한 소절만 좀 불러줘. 누나가 딱이야 내 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착이야. 야 신난다 그냥 신나 그냥 신나 신나. 나는 뭐 아무튼 그런 노래를 하다가 이제 한 2, 3년 있다가 나온 노래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근데 이건 뭐 노래방에서 마마마 지겹도록 우리 내 동창생들이 그만 부르라고 막. 그 정도로 막 불렀어. 그 미스터 트롯이 2019년이잖아. 네, 그렇죠. 2020년. 20년인가? 네, 19년에서 20년에 넘어가는데. 그러면 거의 뭐 15년에서 16년을 어떻게 보면 좀 무명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아무도 저희 지인들밖에 몰랐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언더에서 활동하는 그냥 인디 뮤지션들 하고만 이렇게 좀 교류를 했고. 가장 힘들었던 그 기억이 뭐고?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럼 됐어요. 네. 저는 뭐 지금 힘든 건 좀 쌓아놓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네, 그게 좋아. 예, 네, 좀 날려버려. 굳이 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끄집어낼 필요는 없어. 네, 네. 바로 쳐버려요. 커팅 해버립니다. 안 좋은 거 바로 커팅해야 돼. 네, 커팅 좋아. 네. 그러면 근데 우리 타기 지금 노래 이제 신곡 안 나오나? 신곡.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네. 나왔어 벌써? 네 얼마 전에. 그 타이틀곡이 뭐고? 타이틀곡은 슈퍼 네. 그 가사는 무슨 내용이고? 어린 시절 내가 되고 싶던 파워레인저 은하철도 위로 달려가는 스피드 레이서 어느새 나 이제 말 잘 듣는 어른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 안에 무언가 꿈틀꿈틀하네. 시집이야? 예? 시집이냐고요? 아니 가사만 지금 계속 읊으니까 노래를 다 들려줘야지. 신곡인데 들어봐야 될까 이거. 어린 시절 내가 되고 싶던 파워레인저
은하철도 위로 달려가는 스피드레이서 어느새 나 이제 말 잘 듣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무언가 꿈틀꿈틀하네 I am still 스포스포에 걸음걸음해 두근두근해 짜릿짜릿해 한 번 더 또 스포스포에 우리 함께라면 절대 무적의 팀메이트 또 불끈불끈해 우린 스포스포에 예! Yeah! 뭐 이런 노래입니다. 네. 야 이거 신이 난다. 신이 나. 그죠? 약간 노동요 같이. 신이 나. 약간 그 근육맨 있잖아 노래. 질풍가도. 질풍가도. 질풍가도 어떤 그런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딱 또 든다. 약간 형님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발성 그 기반이 락이에요. 맞지? 예, 저는 좀 그래. 어릴 때부터 이제 락을 좋아했고 락을 많이 불렀어가지고. 이제 한국은 또 오랜만에 세미트로트 곡 하나 썼고요. 그 사랑옥. 사랑옥? 예, 사랑옥이란 노래. 요 노래를 오히려 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트로트 장르다 보니까. 사랑옥은 집옥자예요. 집옥자. 아, 그제 내 지금 그래서 예, 물어본 거야. 집옥자를 썼고 그래서 뭐 아직까지 한놈은 어쩌잔 말이오 닿을 수가 없는 이마모이 하리오 해당화는 이미지고 낙엽은 먼지 되어 난리네 사랑옥에 어여 빨리 돌아오시오. 밤하늘의 은하수를 따라오시오 견우도 칭녀도 내님 찾아 듀엣 오. Let's do it! Yeah! 뭐 이런 그래! 이게 영탁이지! 좋다. 그래서 옛날 또 그런 거 막 Do it! Let's do it! Let's do it! Do it! Do i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것도 일부러 넣었어요. 그래. Do it! Let's do it! Let's do it! Do it. 재밌어. 영탁의 노래의 장점은 재미야. 즐거움. 네, 감사합니다. 그게 빠지면 안 돼. 좋다. 자, 이제. 네. 네 신곡 홍보했잖아. 네. 사실 신곡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아니 뭐 어찌된 걸 했잖아 지금. 뭐 안 한다 카드만 필요 없다 카드만 했잖아. 아니 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했잖아. 했으면은 이제. 아따. 이게 뭐라? 네 형님.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알이 그냥 막 도시락이 살아있지. 아 맛있다. 알지? 진짜 맛있네. 이게 이제 원작 해가지고 네. 그 충북 영동. 영동. 충북 영동 가서 사온 거야. 와 영동에서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 영동까지? 직접 가진 않았어. 충북 영동에서 나온 이저 포도다. 이게 이제 먹어봐서 알겠지만 당도가 미쳤어 이거. 진짜 달다. 그냥 처음에 이거 먹어보고 이게 꿀 발라놓은 줄 알았어요. 진짜. 막 겁나 다네요. 난 이제 가면 이거 못 먹으니까 여기서 그냥 잔뜩 먹고 가야겠다. 여기서밖에 못 먹겠나? 이 맛있는 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지. 그럼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그 영동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마켓 영동. 마켓 거기서, 영동. 거기서 구매할 수 있어. 형님 이거 구독자분들한테 이벤트 같은 거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지. 이 맛있는 거를 우리 구독자분들도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이벤트 그 아들내미 네가 그 교복이라네. 응? 친절하게 자세하게 이제 올리라. 이거 뭐 다음 게스트분들 주시려고 이렇게 계속 드시는 거예요? 니 줄라고 니 줄라고 자 그럼 하나만 저 우리 스태프들 달라 갖고 가야겠다 오케이 아까 그 식구 많더만 매니저분하고 그 스타일리스트 분하고 다 오시라고 했어 이거 다 이거 오케이 그럼 형 저 이거 하나 갖고 갈게요 형님 네 아유 어디가 왜요? 받았잖아. 네. 네 온다고 동대방네 다 소문 나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 지금 다 모여 있어. 지금 네 무대도 지금 다 만들어 놨거든. 오케이 그럼 저 뭐 받았으니까 가서 노래 시원하게 한 곡 하고. 당연하지. 네. 노래 한 곡 불러 주고 그 가져가야지. 형도 같이 가셔야 돼.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내가 사회야. 가시죠. 그래. 오케이. 목소리 잘 나오지? 사랑 오게 사랑 오케이
다시.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오늘 저녁.